Times. 네, 처음으로 깁슨을 가지고 프로파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가 왔습니다. 바로 탐 머피, 머피랩의 컬렉션인데요.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깁슨에서는 딱히 프로파일링을 안 했었는데 이 정도로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가 왔으면은 또 머피랩께 왔으면은 한 번쯤은 해줘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선생님 오감을 동원해서 프로파일링 중이십니다. 이거 누가 쓰던 기타인가요? 냄새를 맡고 계세요. 예전에는 저 그 냄새도 맡으셨죠? 원전 냄새도 맡으셨죠? 심슨 내 거. 네, 심슨 기타. 네, 호머 심슨 기타요. 네. 이거 저건데요. 이거 상품으로 받았는데 네. 이 뭘 잘해서 상품으로 받았냐면 이 사람 로데오 선수야. 기타에서 말똥 냄새가 나. 좋다고 타다가 떨어져 갖고 이거 봐. 이게 다 아, 이게 좋다고 타다가 네. 이거 그 이제 로데오 선수가 그걸 받고 네. 이거를 이제 말에다 실고 가는 동안에 떨어뜨렸구나. 네. 신나 가지고 그 경기장에다가. 그래 갖고 네. 그 흙바닥에다 네. 질질질질 끌고 다닌 랠리. 네. 경기장. 야,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좀. 아, 그러게. 흙바닥 네. 랠리기다. 네. 아, 그렇군요. 후 선수. 야, 로데오 선수. 로데오 선수. 네, 로데오 선수. 네. 와, 그렇군요. 이 선생님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냄새로 프로파일링을 하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로데오 랠리 예. 최초 로데오 랠리 예. 알겠습니다. 상품으로 받은 근데 로데오를 굉장히 거의 뭐 그 사람도 목숨 걸고 하잖아요. 월드 탑 클래스 느낌으로 잘하나 봐요. 상품으로 네. 머피랩에 네, 이런 비싼 기타를 받을 정도면은 네. 탑 클래스 로데오 선수가 상품으로 받고 너무 철삭거리다가 떨어뜨려서 운동장에다 갈아버린 네. 로데오 랠리? 흙바닥 랠리? 예, 로데오 흙바닥, 로데오 그 똥바닥이라 그러죠. 그 랠리입니다. 네, 그 랠리입니다. 예. 네. 좋아요. 아주 자연적인 랠리였습니다. 진짜 멋있게 만들었네요, 이거. 진짜 이게 멋있네요. 저희가 뭐 머피랩 컬렉션을 하면서 라이트에이지드 만들 때 아니, 이렇게 랠릭을 잘하는 양반이 뭘 자꾸 울트라 라이트를 라이트를 만드냐.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헤비 에이지드랑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만들어라 이랬는데 이게 나오니까 정말 반갑네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장인이 맞습니다. 장인이 맞아요. 너무 멋있게 네. 예쁘게 잘 까요. 이게 두드러지게 깠는데도 넷감에 변화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사실 랠릭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저게 뭐가 이쁘다는 거야 할 수 있지만 랠릭도 계속 보다 보면 예쁜 랠릭이 있습니다. 좀 이거 실물을 좀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좀 감상할 줄 아셔야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취향이 또 생겨요. 네. 머피랩 같은 경우에는 곱게 늙었는데 확실히 늙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쁘고 뭔가 그런 에이징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머피랩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전에 썼던 2021년 8월 딱 1년 됐네요. 네. 1959 레스폴 스탠다드 그린 레몬 페이드 네, 헤비 초록색. 에이지드가 네. 1169만원으로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야 머피랩 진짜 비싸구나 이런 걸 처음으로 느꼈던 그런 시기에 나왔던 기타는 이게 사실 1000만원이 넘었는데 가성비가 12, 11 나왔거든요. 이 정도 높게 나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디자인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나 가치가 너무 네, 충분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격을 이 정도 지불할 만한 용의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반영되기가 네,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스쿼드가 네, 선생님이 37121619 84 저는 36111719 83가 나왔어요. 아, 많이 나왔군요. 네, 그래서 신 머피의 법칙 탑 머피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자, 오늘은 가격이 더 비싸졌죠. 거의 1,400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82만 원. 네, 그래서 어떤 코드가 나올지 또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뭐 경차 하나 사느니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경차 옵션 몇 개만 붙여도 1,300만 원. 그럼요. 헤비에이지드에서 울트라 헤비에이지드로 좀 더 진일보된 로데오 랠릭. 예. 그렇습니다. 로데오 랠릭.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382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4.04kg 두께는 48에 조감 51 나오고요. 12프렛 뒷뜰레는 81 나옵니다. 탑은 투피스 피게드 메이플 하이드 글루 핏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에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슨 싱글라인 헤드머신의 싱글링 이거
좀 덜 닦아서. 아, 그렇죠. 이게 네. 사실 그린키에서 왔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색. 호박색입니다. 호박색. 네. 네. 멋있습니다. 나일론 너트의 42.85mm 너비고요. 인디안 로즈우드의 305mm 지퐁물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투볼륨 투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 페이퍼 인 오일 캐퍼시터가 들어가 있고요. 3웨이 스위치 크래프트. 네,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까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탄머피는 레스포를 싫어하나 봐요.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 여기가 네. 다 까졌죠. 네.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네. 특이사항은 웨이트 릴리프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도 4.03면은 네. 아주 뭐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머피랩 헤비에이지드.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겠죠 뭐 사운드.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미리 쳐봤는데. 네. 좋죠. 그냥 좋죠. 네, 맞아요. 예. 아주 좋다는 특징이 예. 있습니다. 어우, 이 좋은데 이거. 우리가 EQ를 그대로 놓고 예. 했는데 일반적인 커스텀샵 오그 레스폴에 비해서 하이가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예. 하이가 쎄되는 게 아니라 예. 잘 살아있어요. 잘 살아있어. 예. 자, 프론트 픽업 수업 다시. 이제 리어 픽업인데 하이 포지션 에이, 마샬이고요. 야. 그냥 소리를 이렇게 놓고 거북한 소리를 다 깎아낸 것 같아. 좋은 소리만 남겨놓고 싹 다 깎은 것 같아. 네. 소리를 어떻게 깎지? 그러게요. 뭐 어쨌든 진짜 소리가 진짜 좋습니다. 네. 하이가 잘 살아있는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안 튀어나오는데.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쨌든 뭐,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너무 부럽네요. 진짜 잘 찾았습니다. 자, 이걸 C코드를 잡고 쳐볼게요. 가운데 놓고 다 들려.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예. 더 잘 들리지 트래블. 듀얼리스트 풀 코드가 이렇게 들린다는 게 마샬로의 그 다시 우리가 아까 여기에 놀랐죠 사실. 예, 예. 야, 진짜 좋다.
레드락 조금만 들어볼게요. 레드락을 해도 다 들려.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어이 징게 징글징글하다 이거 진짜. 앰프가 트윈 리버브고 임팩트가 드라이브가 레드락이면은 좀 져줘야 되는데 기타가. 와 이거 오구 소리가 계속 나니까 진짜 신기하네. 와 신기하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마샬 게인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거 더 좋을 텐데. 씨. 아, 좋죠. 이미 좋죠. 노이즈가 좋아. 어 노이즈가 멋있어. 이게 프론트야. 이 프론트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건 뭐야? 뭘 지게? 이게 그래서 저음을 바꾸는데 보통 개인이 너무 많이 먹거나 좀 싸구려 기타 이 소리 안 들리거든요. 네. 이거 오케스트레이션 소리. 와 너무 명확해. 피드백도 잘생겼네. 아, 잘생겼어요. 와 진짜 하이가 미쳤네요. 이게 이제 렐릭 된 건데 이거를 어떻게 거기다 어우 이게 뭐야? 만져보니까 질감이 진짜 경기장에다 어이 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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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이 아니에요. 말이 밟았어. 아. 오, 그 진짜로 질감이 제대로 까였어요. 어이 다 어이 씨 어 들어 어 멋있어. 묻진 않네요 다행히. 어 들어 멋있어. 아 까볼까요? 예. 아니겠다. 안에는 어우 아주 곱네요. 예쁩니다. 좋아요. 어이 야 몰프렘 이거 멋있다.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이 깝대기도 랠리 그랬네. 여권지갑 하고 싶다. 아 좋네요. 아 멋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뿅. 어, 92871 이거 구입하시는 분 진짜 어 이거 들었네요. 그냥 생뚜껑. 여기는 70주년 기념 뚜껑.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예. 요 꼬다리 예. 여기 있죠. 예 꼬다리 여기도 두 개나 들었네요. 된. 어 그러게요. 어 야 마 아우 근데 그게 너무... 자, 급여 400만 원인가 보다. 아 그래서 자 이렇게 아, 케이스까지 뭐, 같이 보셨습니다. 뭐, 코러스 이런 거 뭐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뭐 좋겠죠 뭐. 팬더 앰프. 참 경박하군요. 안 넣고 쳐야 되겠다. 잘났다. 진짜 잘났네요. 아 잘났다. 어떻게
오버드라이브를 꼈으면 이렇게 기타가 져주는 맛이 있어야지 이기냐. 야, 좋습니다. 야, 뭘. 자, 클래식 락 블루스를 한번 해볼까요? 블루스로? 예. 말이 안 돼. 그냥 신나. 야, 좋네요. 아, 그냥 디자인이 삼각형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사운드가 오늘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호불호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 깁슨에서 하이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특히 이제 레스폴 커스텀에서 하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 뭐야 왜 이렇게 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쳤을 때의 그 선명도랑 그 음의 분리도가 약간 좀 야, 말이 안 이렇게 돼, 되나? 말이, 이 개인 양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평소와 다르게 되게 풀코드 네. 시연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기타 코드 이거. 요런 해상도와 선명도는 진짜로 좀 놀라운 수준이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운드적인 성향에서 너무 하이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잘 만든 기타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기타로 말을 타자. 기타로 말을 타자. 로데오 랠리.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외관은 랠리, 사운드는 리마스터. 리마스터 하겠습니다. 랠리겐 리마스터. 랠리겐 리마스터.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네, 재운 거예요 지금. 네.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0. 네, 그래도 두 자리가 나왔어요. 네. 너무 좋았기 때문에 편의성 16, 디자인 19, 총점은 83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9. 저 원래 7이나 8줄 생각했거든요. 저도 9나 8줄 생각했어요. 근데 와, 이게 너무 좋아서 이 가격이 이제 누군가는 기꺼이 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저도 뭐 우리도 로또 당첨되면 저 두 대 살 수 있어요. 편의성 17, 디자인 20입니다. 와, 20. 네. 총점은 83점, 동점으로 평균 83이고요. 저는 그냥 디자인은 기타 디자인이 랠리계 영역에서 이 정도라면 이게 만점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한 900만 원이고 그 꼬다리가 200만 원이고 이게 300이야 이게. 아 얘가. 좋습니다. 네. 83, 83, 83. 물론 뭐 스쿼드의 탑 10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만 가성비가 19가 나왔는데 평균이 83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뭐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38, 37.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기타 중에 거의 가장 비싼 기타, 가장 높은 사운드 점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유저빌러티의 그 사운드도 살짝 들어갔군요. 안 뭉그러지는 사운드도 들어갔어요. 유저빌러티에 저는 그 편의성 쪽에서 네. 이제 그 어떤 장르에 적용할 수 있는 그게 그 많죠. 아까 그 선명도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영향을 미친 게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995 레스폴 스탠다드 킨드레드 버스트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92871 같이 보셨고요. 사신 분 정말 미리 축하드리고 아이씨, 네, 부럽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 기타 충격적인 레스폴 같이 보셨습니다. 앞으로도 멀피랩 컬렉션에서 이렇게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를 볼 일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면서 아유, 네, 오늘 정말 좋은 기타. 아 이제 앞으로 레스폴 하면 떠오를 만한 그런 기타. 오늘 리뷰는 한 십몇 년 한 보람이 있네요. 그러게요. 참 좋네. 옛날에 이런 충격 느꼈었던 게 사실 저 그 레드 아이 할 때도 예.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기타가 890만 원이야 막 이랬는데 근데 이 영역까지도 저희가 구경을 하게 되네요.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 오늘의 리뷰 탐 머피의 어마어마한 랠리과 네. 네, 정말 작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점입가경 시리즈를 해봤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야 1400이 뭐야 이러다가 지금은 약간
와 대단하다. 야, 이런 걸 생각이 조금 바뀌었네요.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네 맞아요. 부르는 게 값인 뭐 요즘 기타 가격입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벌어야 할 어떤 이유들을 자꾸 우리가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으면서도 씁쓸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 머피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